반갑습니다. 남도 해남으로 매화 꽃 구경을 가신다면서요? 해남 땅끝에도 매화 천국이 있습니다. 오늘은 해남 보헴의 신농원과 복룡박물관을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먼 곳인데 어떻게 이동해야 하나요? 매실농원은 자차 이용 시길도 좋고 주차 공간이 넉넉지 않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포터미널과 해남종합터미널에서 완행버스가 다니는데 매실농원 초입에 세워줍니다. 동백이 울타리 역할을 하는 길을 따라 걸어가는데 동백꽃도 피기 시작합니다. 해남 보헴의 신농원은 어떤 곳입니까? 해남 보헴의 신농원은 1978년 문을 열고 일반인들에게 무료로 매화 꽃밭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46만 제곱미터의 들판에는 1만 4천 그루의 매화수가 식재되어 있고 이곳에서 피는 매화는 백매화, 황매화들이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쑥을 캐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봄을 알리는 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쑥은 식용이나 약용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하였는데요. 어린 쑥은 나물이나 떡으로 만들어 먹고요. 쑥뜨므로 병을 다스리기도 하며 쑥 향은 모기와 파리를 쫓는데 쓰기도 합니다. 매화하면 광양 다음면의 매화농원이 유명하잖아요. 네, 매화하면 광양 다음면의 매화농원이 먼저 떠오르는데요. 매화 필 때면 한 해 평균 100만 명이 찾는 곳이며 매화나무보다 사람들이 넘치는 곳입니다. 광양 다음면에는 나들이객을 유혹하는 소재들이 즐비합니다. 섬진강, 장독대, 영화 세트장, 산책로, 만남 먹을거리도 많고요. 하지만 해남 산이면에 보헴의 신농원은 갖춘 게 없어 오히려 여유로운 꽃밭입니다. 장독대, 영화, 세트장 등 매화꽃 길 산책을 돕는 다양한 액세서리는 물론 없습니다. 다만 넓은 땅에 흐드러지게 핀 매화가 있을 뿐입니다. 백매화가 주종을 이루지만 간간이 홍매화도 어우러져 있고 꽃밭 양쪽 길에는 동백이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인공이 크게 가미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매화 꽃밭입니다. 또한 굳이 목적지를 정하고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매실 효능은 무엇입니까? 매실은 피로회복과 장 기능을 돕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실은 가공 방법에 따라 이름이 제각각인데요. 껍질의 파란 청매는 신맛이 강하며 노랗게 익은 황매는 향이 좋다고 합니다. 청매 껍질을 벗겨 훈연한 오매는 한약재로 이용하고 청매를 소금물에 절인 후 말린 것은 백매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해남 보헴의 신농원을 걸어보았는데요. 호젓한 산책길과 동백이 어우러지고 백매화, 홍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 유혹하는 해남 보헴의 신농원에서 여유롭게 즐겨보세요. 우왕리 공룡화석지가 있는 해남 공룡박물관도 가셨다면서요. 해남 여행은 둘러볼 곳도 많습니다. 우왕리 공룡화석지가 있는 해남 공룡박물관도 함께 둘러봤습니다. 해남 공룡박물관 소개 좀 해주세요. 해남군 황산면 우왕리에 있는 해남 공룡박물관은 2007년 개관된 이래로 매년 약 2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국내 최대 규모 공룡 전문 박물관입니다. 우왕리는 세계 최초로 인용 공룡 재발자국이 동해 지층에서 발견된 지역으로 박물관을 방문하면 보호가 세계 동에서 선명한 공룡 발자국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건물을 뚫고 나오는 공룡박물관에는 무엇이 전시되어 있나요? 네, 공룡박물관 내부에는 1층과 2층으로 8개의 전시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왕리 지층과 공룡 발자국, 각 시대를 대표하는 공룡과 익룡의 골격 화석을 전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지가 상당히 넓고 여러 공룡들도 전시되어 있어요. 넓은 부지의 실제 크기에 대형 공룡들이 전시되어 있어 생동감과 역동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공룡 과학 체험관과 공룡 물놀이 체험 시설, 디지털 방문객 체험 공간 등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놀이와 유익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해남 보헴의 실농원과 우향리 공룡박물관을 둘러봤습니다. 흔히들 해남을 땅끝마을이라고 하는데요. 대한민국 최남단에 해당하는 곳에 있어서 저처럼 국토순례를 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풍부하며 여유로운 해남으로 올 봄 꼭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